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는 다이맨 엠보싱 전문으로 작업하시는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. 지금 제 차도 여기서 작업을 이렇게 천장만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작업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여기 다이맨을 갖다 엄청나게 가성비 좋다고들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네. 뭐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좀 네. 성의를 다한다고 표현을 할까요? 아, 그래요? 예,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가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가 여기에 그 제품을 주면은 택배로 받아서 직접 제작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? 예,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공구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만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, 네. 그다음에 뭐 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카센터라든지 네. 아니면 기타 용품점, 뭐 네. 세차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. 근데 그러신 분들이 관심도가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봐요, 저는. 아, 직접. 그러면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아,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퀄리티적인 숙련도인데요. 네. 많이 해보신 분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거. 아,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이 천장 엠보싱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사이드도 다 가능한가요? 그렇죠.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트림 또는 트리밍이라고. 그렇죠. 트리밍 작업. 네. 이 트리밍 작업할 때 이 벽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작업이 예. 그런가요?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가요? 일단은 위치로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네. 좀 약간 평면적인 모양이다 그러면 어느 분이시던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. 공면이 심하거나 그쵸, 뒤틀림이 심하죠. 심한 경우는 맞아요.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원단의 어떤 수축성을 이용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아.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요 천장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? 그렇죠. 네. 그러면 저 앞까지 지금 싹 다 했는데 예, 예. 저 의자 그 뭐라 하나 그 리무진 시트라 하나요? 예. 그런 것도 여기서 작업이 다 가능한가요? 예. 저희가 원래는 제조는 직접 안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사실상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.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. 아, 예. 의자 하나. 예.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예. 그거를 자르고 봉제를 해서 이어붙이는 이런 인원들이 예. 한 서너 명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. 아, 의자에는 그렇구나. 예, 예, 예. 예.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유저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격이 최고 저렴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승용차는 그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? 이 천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승용 기준으로 했을 때 네. 기본적인 자재 네. 이런 거는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. 천장만 했을 때 예, 천장만 했을 때 5만 원을 넘지 않고요. 그런 저렴한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해볼 수 있는 거. 아, 이 네. 정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네. 내 차를 한번 이쁘게 꾸며보겠다. 그러신 어. 분들한테는 또 과한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그렇죠. 없죠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손재주가 없다. 예. 그럴 때는 장착도 해줍니까? 예, 장착도 해드리고요. 네. 예. 최소의 인건비로 장착을 해드리되. 그렇죠. 장착비는 있어야겠죠. 예. 지방마다 혹시 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. 못 오시고 아 이게 여긴 가구 너무 멀어서 이 근처에 장착 점을 네.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저희 협력점이 있습니다. 아, 협력체가 예, 있나 예. 보죠. 그쪽에 협력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간과 뭐 어떤 그 작업 방법 등을 의논하고 그쪽으로 의도를 해드립니다. 그럼 장착비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죠. 예. 차이는 좀 있을 것 같네요. 예, 예.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, 예. 일단 승용차 기준해서 예. 소비자들이 직접 예. 장착을 했을 때는 5만 원 미만이다 예, 그 예. 뜻이고 예. 그다음에 이런 큰 차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부자재가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예. 그 물품도 다 같이 택배로 가능한가요? 아, 네, 가능합니다. 어떤 차든 간에 택배가 가능하고요. 네.
그다음에 큰 차이인 경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직접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큰 차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작업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습니다.